뭐지? 아, 뭐야. 박아버렸잖아. 빨리 집에 와서 쉬려다가 그만 차를 여기에 박아버리고 말았네. 뭐, 그래도 일단 집에 빨리 왔으니까 주차 먼저 해야겠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랄라랄라라. 아, 역시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쉬는 게 제일 행복하다니까. 일단 먼저 화장실에서 손이랑 발부터 닦고. 어, 오, 오, 오. 어, 너무 깨끗한 걸 이제? 오늘은 꼬부기 친구들이 어떤 제보를 해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어,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오케이. 안녕하세요, 거북도사님. 평소에 방송을 잘 보고 있는 꼬부기 친구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니라 제보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거북도사님이 하시는 게임에서 다크 프리웨이 444 맵에 들어간 뒤 터널에 들어갔다 나오면 의문의 얼굴이 나타난다는데, 그 얼굴을 보고 새벽에 놀이터에 가면 허기허기가 나타난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한번 거북도사님이 직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꼬부기 친구가 제보를 해준 다크 프리웨이 444 맵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도로가 펼쳐져 있는 맵입니다. 일단 일어나가지고 오케이. 여기에 보이는 이 카메라를 들고 이 도로 끝에 터널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괴담이라고 해도 이 맵 끝에 터널에서 의문의 얼굴을 보고 놀이터에 가게 되면 허기워기가 나타난다는 괴담, 이거 정말 믿을만한 괴담일까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정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도로인데, 와, 다행인 거는 이 도로 중간중간에 그래도 가로등이 굉장히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실제에서 이런 길을 혼자 걷게 된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어이, 뭐야, 여기 이상한 자전거가 있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머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도록 할게요. 자자자자, 자전거 간다. 아니, 근데 자전거가 이거 세발 자전거입니다. 뭐야 뭐야 뭐야. 오, 자율주행 자전거. 지금 페달을 돌리고 있지 않는데도 지금 막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걸어가는 거랑 속도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뭐야, 별 차이 없잖아.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뭐야, 뛰는 게 더 빨라, 뛰는 게 더 빨라. 자전거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었는데 뛰는 게 더 빨라서 이거 그냥 뛰어갈게요. 어, 갑자기 여기 양옆에서 막 괴물 튀어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벌써 꽤나 멀리 걸어왔습니다. 자전거가 벌써 저 뒤에 있어요. 자,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발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죠? 오, 여기가 의문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이 게임 속 괴담 맵인데, 일단 앞에 왔는데도 어떤 얼굴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위에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금 어두운 터널입니다. 한번 끝까지 가볼... 뭐야? 어라? 지금 화면이 잠시 꺼졌습니다. 아니, 화면이 왜 꺼져? 화면이 왜 꺼져? 자, 한번 빠져나와 볼게요. 화면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 됐다 됐다. 와, 드디어 화면이 켜지고, 어?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이 왼쪽에 있는 터널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터널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아직까지는 의문의 남성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아니, 뭐 이거 잘못된 제보를 받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전혀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왔다는 거 말고는요. 아, 이거 거짓말 제보 받은 것 같은데? 오오오오! 뭐야? 아니, 이거 SCP인가? 약간 SCP 같기도 하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허기워기의 이빨과 눈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정말로. 오! 뭐야, 방금 그 의문의 남자에게 제가 킬을 당해가지고 다시 정 가운데로 스폰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지금 굉장히 더욱더 어두컴컴해졌어요. 색깔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위에 있는 빛 같은 거는 아직 보이는데, 원래 살짝 주황빛이 감도는 도로였는데 지금은 그냥 흑백 화면이에요. 제 다리를 봐도 흑백이고 그냥 어디를 봐도 색깔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야 뭐야, 아니 지금 손도 흑백, 무기도 흑백. 3인칭으로 저의 모습 한번 봐볼게요. 3인칭으로 보니까 초록색인 저의 거북이 캐릭터가 그냥 흑백 거북이가 됐습니다. 어이 뭐야 이거, 갑자기 으스스한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터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의문의 남자가 있는지. 일단 여기 넘어가지고, 여기 오른쪽이었죠 원래? 오른쪽에 의문의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의문의 남자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 왼쪽에서 지금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다시 넘어가서? 뭐야? 이거 방금 그 의문의 남자 같이 생겼는데 허기허기 아니야 이거? 지금 손에 이 모양이랑 발 모양을 보니까 허기허기 친구인 것 같습니다. 뿌리가 지금 굉장히 이상하죠? 막 그르렁거리고 있는데 저를 쫓아오지는 않네요. 오 뭐야, 맵이 너무 어두워서 허기허기의 눈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이 총을 이용해서 끌고 와볼게요. 와 됐다 됐다. 뭐야 허기허기, 너 허기허기 맞아? 허기허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저를 공격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소리만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기를 이용해서 허기허기를 한번 처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지금 쏘고 있는데 몸이 막 통과가 됩니다. 허기허기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폭탄까지 터뜨려 볼게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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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왜 이래?